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 뉴스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실버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주거 문화와 상품, 서비스는 이제 필수 요소일 것입니다. 실버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2009 노후준비 실버 산업 박람회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한국노인복지학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후원한 2009 노후준비 실버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1세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적, 문화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노년세대와 예비노후세대인 중장년층, 그리고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행사로 실버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참가한 60여 개의 전문업체들은 실버 세대를 위한 건축, 인테리어 정보는 물론 건강, 재활, 복지용품 등에 관련된 다양한 노후 관련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실버 인테리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디자인과 실용성 면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노후 생활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건강 보조식품,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돕기 위한 원터치 전동 스쿠터와 실버카, 그리고 실버 세대를 위한 필수 요소인 의료 관련 제품들과 서비스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이번 행사는 실버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노인 요양센터, 실버 여행, 재활 전문 병원, 급식 사업 등을 통합한 신개념 실버 산업은 향후 실버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박람회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마련한 스페셜 워크숍, 실버 세대를 위한 재테크 강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관련 세미나 등은 고령화 사회와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열린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한 노후, 진정한 실버토피아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올바른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